안녕하세요. 한때 별명이 또 마라탕 먹니? 또라탕이었던 몽중다가입니다. 제가 한때 좀 마라에 미쳐가지고 주 3회씩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반을 번갈아가면서 먹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견디지 못한 제 위장의 이 SOS 신호를 격렬히 느끼고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는데 전부터 마라탕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원하는 재료를 잔뜩 때려넣은 클레이 마라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의 시작은 언제나 만들 재료별로 기본색을 만들어 놓는 것부터예요. 이 클레이들이 각각 어떤 재료가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가장 먼저 이 친구는 제가 절대 빼먹지 않는 푸주가 될 겁니다. 얇은 두부피처럼 밀어준 클레이를 접고 붙여가면서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참고로 이번 작품은 국물 제외에 모두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로 각지고 반듯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만드는 푸주처럼 뭔가 너무 쭈글쭈글 헐랭헐랭 후들후들한 약간 그런 것들이라 지금 그냥 적당히 대충 붙이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완전 초집중해서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애 픽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겠죠? 전 마라탕 먹으러 가면 일단 이 푸주부터 크게 이렇게 두 집게 정도 퍼담는데요. 좀 단단한 것보다는 푹 퍼진 그런 부드러운 푸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나만의 마라탕 최애 픽 혹은 나만의 개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얼린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전 짱구 저녁밥 만들기 영상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죠? 그때는 이렇게 클레이를 자르고 물티슈로 살짝 눌러서 질감을 내줬는데요. 얼린 두부는 더 입자가 거칠고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까 걸맞게 더 빡센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꾹 눌러서 자국을 내볼게요. 남은 면들도 찍어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내주고 파스러지는 느낌은 뾰족한 도구로 좀 더 신경 써서 표현해봤어요. 이 얼린 두부의 매력은 구멍 사이사이에 듬뿍 머금은 국물이잖아요. 지금 이 클레이 두부도 나중에 빨간 레진 소스를 발라주면 훨씬 먹음직스러워질 거예요. 다음은 근본 중에 근본, 청경채를 만들어 볼게요. 조리하지 않은 생 청경채 잎은 예쁜 곡선의 모양과 섬세한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뜨거운 국물 맛을 본 청경채는 아, 이것은 생전에 푸른색을 가진 채소였구나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쭈글쭈글 녹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된 컬러와 풀이 죽은 모양에 집중해서 만들어줄게요. 뿌리 쪽 끝부분에는 클레이를 덧붙여서 두께감 있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초록잎 부분은 더 얇게 만들어줬습니다. 가짜 음식을 만들 때 완성도에서 8알은 사실 색감에서 먹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청경채의 색깔은 사실 누가 봐도 좀 가짜 같죠? 야채라기보다는 뭔가 초록색 마이쮸를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이유는 애초에 색을 만들 때 오븐에 구워서 굳히면 확 반투명해지는 컬러를 제가 많이 섞어놨기 때문이에요. 굳기 전에는 이렇게 하얗지만 굳고 나면 이렇게 약간 투명해지거든요. 가공품이 아닌 생물들, 특히 이런 채소류는 대부분의 경우 완전 불투명하기보다는 반투명한 느낌이 있고 마라탕처럼 물에 넣어서 조리를 하고 나면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오늘 만들 재료 대부분에 이 반투명 클레이를 제가 많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오븐에 구워서 굳히기 전에는 조금 어색해 보여도 굳고 나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굳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야채는 배추입니다. 전 많고 많은 채소 선택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단연 배추일 것 같아요. 푹 익어서 국물을 잔뜩 머금은 이 배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배추 이파리 질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작은 자글자글함과 큰 꾸깃꾸깃이 합쳐진 질감이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꽤 그럴싸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이 상태 그대로 구워줄게요. 아까는 생배추였는데 굽고 나니까 익은 배추가 됐죠? 흰 몸통 부분을 붙여주고 굵직한 부분 위주로 인맥을 붙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배추 조각들과 이파리를 굽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큼직한 조각까지 하나 만들어서 준비해줬어요. 다음은 명불허전 숙주입니다. 재료 선택할 때 다른 재료들은 약간 그 개수나 무게를 좀 생각해서 집어넣는 편인데 솔직히 숙주는 무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퍼담는 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숙주는 그릇에 먼저 대량으로 깔아줄 거예요. 숙주 머리는 생략하고 일단 줄기부터 잔뜩 만들어줍시다. 너무 매끈하게 만들기보다는 일부러 살짝 못생기게 밀어줬어요. 이 위에 다른 재료들을 올리면 지금 올리는 이 숙주 중에서 많은 부분은 사실 좀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밑에 잘 깔아놓아야 큼직한 재료 사이사이로 보이는 이 빈틈들을 메꿔주면서 좀 더 완성도 있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숙주 머리는 이렇게 따로 만들고 온전하게 머리를 부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몇 개만 만들어주고요. 주인 잃은 머리들은 마지막에 재료들을 다 세팅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만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처음 만든 저의 최애 푸주와 맞먹는 오기버섯. 짙은 고동색과 옅은 갈색 두 가지 색을 이런 식으로 대강 섞어서 얇게 펴준 상태로 시작할게요. 가로로 길게 자른 조각 아랫면을 잡고 약간 불성실한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불규칙하고 삐뚤게 대충 접어가면서 꽃잎 같은 곡선을 만들어줬어요. 주름종이로 카네이션 만드는 거랑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흑목이버섯보다 백목이버섯 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전 정말 둘 중에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백목이보다는 흑목이가 더 대중적인 것 같아서 흑목이만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쉬워서 백목이버섯도 만들어버렸습니다. 흑목이는 도톰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고 백목이는 좀 더 뭔가 호로로로로 국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백목이는 이렇게 흑목이보단 아코디언 접기를 좀 더 성실하게 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줬어요. 다음 재료로 넘어갑시다. 팽이버섯. 이때까지 살면서 팽이버섯 싫어한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팽이버섯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왜 별로이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귀여운 버섯 머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가닥들을 같이 붙여줄게요. 넣어줄 다른 재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재료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엄청 두꺼운 단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분가시켜줬어요. 자, 다음은 추가 선택 메뉴, 피시볼 완자. 추가 메뉴도 좀 넣어주고 해야 풍성한 식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시볼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문어빌이에요. 문어 조각들을 넣고 완자 반죽을 잘 치대줍니다. 너무 열심히 치대면 이 문어 식감이 안 사니까 반죽을 찢듯이 좀 대충 치대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준 오징어 땅콩은 실제 완자 느낌이 나도록 질감을 내줄게요. 그리고 좀 더 뭉친 반죽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보라색 조각 부분을 찔러가면서 페임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오징어 땅콩에서 피쉬볼이 되었습니다. 마라탕에 연근 넣는 분 많이 계신가요? 저는 연근이 옵션에 있다면 넣는 편인데 왠지 항상 딱 하나만 넣게 되는 것 같아요. 푸릇푸릇 재료들 사이에서 뭔가 식감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아삭해 같은 느낌이랄까요? 큼직한 구멍은 원형 크림 깍지를 사용해서 표현해줬고 뾰족한 도구로 작은 홈들까지 넣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고기랑 양고기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전 언제나 양고기예요. 스펀지로 쿡쿡 찍고 쓸어서 질감을 내주고 찢어진 얇은 고기 느낌을 내줬어요. 한 조각은 끝부분에 비계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재료들은 다 만들었는데요. 마라탕의 꽃, 당면류를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모자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역대급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었네요. 하나씩 올려줍시다. 이 여러 재료들을 위아래로 조금씩 겹쳐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배치해봤어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뭔가 심심한 느낌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이 최적의 포지션을 생각해가면서 배치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직 날것인 이 재료들을 오븐에서 푹 한번 익혀주겠습니다. 재료들의 투명도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감으로 디테일도 좀 넣어주고 나면 드디어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16분짜리 영상에서 준비를 12분 동안 했네요. 오늘의 진짜 요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름에 걸맞도록 아주 맵고 얼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고추기름처럼 색을 낸 UV 레진을 얇게 발라서 매운맛을 내줄게요. 레진이 너무 도톰하게 발리면 기껏 만들어 놓은 정교한 질감들이 이 레진 두께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휴지로 톡톡 찍어내서 양을 조절해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라탕의 핵심! 보기만 해도 입이 얼얼한 국물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름이 동동 뜬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동글동글 빨간 기름을 먼저 준비해주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레진을 콕콕 찍어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기름방울들을 만들어줬어요. 이 레진은 나중에 야무지게 또 쓸 일이 있으니까 잘 보관해둘게요. 본격적으로 국물을 부어줍시다. 이액형 레진으로 두 가지 색을 준비해줬어요. 부어준 노란 국물 위에 빨간 레진을 부분 부분 떨어뜨려 줄게요. 아, 이럴 거면 아까 레진으로 기름방울 왜 만든 거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동글동글 국물 위에 뜬 기름 같지만 결국엔 이렇게 되거든요. 이 단계는 국물에 부분적으로 붉은기를 섞는 용이었고 찐 기름은 아까 만든 걸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조각들 위주로 올려주고 나면 아까 쓰다 남은 UV 레진을 다시 소환할게요. 이렇게 재료의 경계 부분, 그릇 가장자리, 그리고 크기가 작은 기름방울들을 콕콕콕 찍어서 표현해줬어요. 중간중간 UV 램프로 경화시켜서 모양을 유지해가면서 작업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로 붉은색의 레진을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부어주면 클레이와 레진으로 만든 수제 마라탕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은요, 음식이 가진 여러 특징과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좀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마라탕 맛있겠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